예, 케이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우, 맞아줬어. 요즘에는 다 금연이죠. 금연이 좋죠. 금연이라고 뭐, 못 피는 거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흡연실에서 피면 되는데. 아, 금연이 좋습니다. 당구장은 무조건. 영상이랑 속도 차이가 난다고요? 티르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원 쿠션, 투 쿠션. 이 모양을 잘 내, 이 모양을 잘 만들어야 돼. 이 모양 맞고 이렇게나 여기 안에 들어가 줘야 돼요. 아유, 길다. 여기 원 쿠션까지의 모양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이 안에만 잘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 안에 보낼 때내 모양이 꼬부라지지 않는 모양. 예, 안녕하세요. 자, 우라를 치는데 키스가 이렇게 가고 내공이, 그렇죠, 잘 쳤어요. 야, 길어. 이분 좀 센데? 좋네. 느낌 좋아요. 센다는 게 알수를 되게 잘 뽑아서 센다는 것보다 점수에 비해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좀 약간 하드웨어가 좋으니까, 아, 내 수구의 무게가 확실히 좋네요. 남이 칠때숨 참고 치냐고요? 숨 참고 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칠 공이 너무 없죠? 저 이렇게 칠 건데 이게 쉽냐고. 야. 숨 쉬는 거하고 안 쉬는 거하고 차이가 좀 아루이사님 있을 것 별풍선 같기도 해요. 31개 땡큐 삽사비우스. 아루이사님, 31개 감사합니다. 자, 아, 나 진짜. 미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점당 200개 미션입니다. 자, 장비를 골라서 여기서 원쿠션 쳐서 이렇게 코너까지 들어가야 돼.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를 마저 최대한 짧게 만들어야 돼요. 빼더라도 짧게. 외박수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려웠어요, 이번에. 어려웠어. 자, 독불장군님의 노란 공인데, 여기서 이거 그냥 두껍게 요렇게 빼도 되고, 살짝 안으로 빼도 되고. 야, 이 공을 치신다고? 이 공은 어려운데. 뭐, 안될건 없지만, 길게 쳐야 되겠죠. 이 키스 붙여놓은 사이에 내 공이 돌아서,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쵸? 땡큐 모집님 이거 별풍선 어렵잖아. 10개 땡큐 야, 쌉싸비우스. 빨간 공을 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초이스 미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초이스 미스죠. 이 공보다는 이 공을 쳤을 때 득점 확률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땡큐 모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시카키리우스 쳐서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임팩트 량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대한 줄여서 내공 살짝 밀리는 느낌으로 나서 줄여야 돼. 쎄. 저것도 센 겁니다, 지금. 임팩트 량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렇죠. 초이스가 확률이죠, 여러분. 제일 높은 확률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초이스는.
자, 이거 이쪽으로 치면 되겠죠. 이쪽으로 치는데 안 맞아도 뒤로 맞을 수 있는 각도가 나오죠. 어? 이거 안 친다고. 어렵긴 하죠. 자, 리버스 치는데, 야, 될란가 모르겠네요. 되네! 야, 저거는 약간 변화, 속도의 변화를 줘가지고 친 공이에요. 빠른 스피드로 넣어서 코너까지, 이거 거의 더블식으로 쳤다고 봐야 되겠죠. 아, 잘 쳤네. 샷샷샷. 자, 이거는 이제 학구 안쪽으로 칠 건데, 잘 보세요. 이런 거. 회전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어떻게 돼? 이게 많다기보다 원쿠션 각도가 이렇게 된 순간, 내 각도는 여기서 회전을 뺐다고 해도 길어질 확률이 크잖아요. 야, 오른쪽으로 치네. 안쪽으로 안 치고. 자, 큐를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큐 들었으면 길게 빠지면 빠져야지 짧게는 안 빠질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 잘 친다. 이분. 잘 치네. 짝대기 될 것 같네. 네? 짝대기 될 것 같어. 전주에서. 지금 대지윤이가 전주에서 짝대기 될 것 같어. 자, 안으로. 자, 회전력 어떻게 살리나 잘 봐보세요. 이거 많이, 조금이라도 돌아나가면은, 조금이라도 더 주면 돌아나갈 수 있죠. 이거 지금. 그렇죠. 지금, 어우, 짝대기네, 이분. 어, 멋있어요. 자, 3점. 여기서 빵꾸를 칠지, 우라를 칠지. 우라는 키스가 보이고, 빵꾸를 치겠고, 빵꾸가 들어오려면, 여기서 25 라인은 들어와야 되고. 근데 지금 회전을 저렇게 많이 줬다. 이러면 부드럽게 칠 수는 없잖아요. 부드럽게 쳤다가 다 길어. 그렇죠. 어느 정도 임팩트 살려야 되는데. 얍. 아, 저거, 지금 팁, 회전량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요렇게 줬는데, 그렇게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 임팩트를 어느 정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길었어. 그래서 회전량 자체가 여기서 요만큼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짝대기는 타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짜. 타짜 영화 보셨죠? 타짜. 그 도박 잘하는 사람 타짜라고 그러잖아요. 당구에서는 당구 죽방 잘 치는 분을 짝대기라고 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단 세워. 일단 세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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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빠졌다. 잘 쳤다, 그래도. 뭐야. 짝대기란 당구를 업으로 차는 사람들이라고 책에 명시되어 있던 거였어요. 어? 야, 선내 썼어. 야, 이 테이블 들어갈 만도 한데 안 들어가네. 자, 우라 5 쿠션을 칠 건데, 이렇게 큐 무게로 착착, 그 BQ질, 아까 말씀드렸던 BQ질로 칠 때 굉장히 안정된 큐질을 갖고 있어요.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야, 회전력이 좀 빠졌는데, 되나요? 되나요? 된다. 야, 끝까지 잘 되네. 이런 큐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큐질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서는 팬클럽이 안 되시나요? 유튜브도 팬클럽을 만들기에는 그 아무래도 유튜브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랑 좀 틀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후원 기능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자, 학구 오른쪽으로 치면 되겠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코너 깊숙이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회전량이 거의 이런 공은 노잉글리시성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잉글리시성에서 12시에서 12시 한 10분 정도만 주세요. 여러분, 12시 10분 여기서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12시 10분 거의 그러면 느낌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느낌팁 거의 뭐 무시로도 볼릴 수. 이거 지금 회전이 저거는 12시 10분이 아니라 저거는 지금 12시 반 정도 들어간 거예요. 12시 반. 12시 반하고 12시 10분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꾸를 칠 텐데 여기만 안 빠지면 된다. 지금 뭐 그거잖아. 미션 중이잖아. 좋습니다. 1점. 뭔소 찌세병님 뭔 말이에요 지금? 찌세병님 뭔 말이야? 자, 1점. 야, 빵꾸 한번 치자, 이거. 그냥. 갖고 어렵잖아. 야, 이거 친다고. 두께색 이런 거 약한데. 친다고? 친다고? 두께가? 아, 지렸다. 두께 행진곡 갑니다. 좋다. 자, 5 쿠션 치면 되겠죠. 코너 쪽으로 보내고, 내공은 여기서 1 쿠션, 2 쿠션, 3 쿠션, 4 쿠션, 5 쿠션. 뭐야, 이거? 뭐야? 여기로 봤어. 아, 이건 5 쿠션 쳐야지. 멍충아. 아, 공약 지키게? 찌세병님, 너무 그러지 마. 왜 그래? 부담되게. 뭐, 알아서. 님 별풍선 200개 땡큐 감사합니다, 쌉싸비우스 희망 사장님. 겨우 별풍선 두 개. 200개. 아, 겨우 2개? 알아서 이게 방송 1000명이 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어거지로 모아갖고 하면은 재미없잖아. 그러면 안 돼. 자, 3가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서 35각도를 보고 있어요. 내각도가 35 조금 넘어요. 37 정도 돼요. 근데 코너 이 정도를 치는데 코너 밑을 치는데 속도를 저런 거는 조금 살려주셔야 됩니다. 속도를 뭐 피로초이님 뭐 신청하셨었어요? 자 이런 공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얇게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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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 밀렸잖아. 그죠? 저렇게 될것 같았어요. 그런 공을 왜 얇게 치라고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기울기 자체가 내 공과 일자코 기울기가 요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얇게 치라는 거예요. 이게 내 공이 조금만 요렇게만 돼 있어도 공한 개만 더 있어도 지금 두께면 득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두께였을 때는 내 공이 일자코를 조금만 두껍게 맞아도 밀리는 각도예요. 그래서 두께를 생각보다 얇게 치셔서 치시면은 훨씬 더 편한 각도로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뭘 치는 거지? 짱구로도 반단?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거 친다고? 여기 먹추가요.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 먹겠습니다. 괜찮죠? 아, 화장실에 가갖고 좀 밀어내기 하고 왔더니 좀 허하네. 초코파이 하나 먹겠습니다. 아무고토상님, 그렇게 장문 쪽으로 물어보시면 채팅도 잘못 읽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먹지 말라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먹으라고 해주세요. 초코파이 하나 줘? 안 먹어. 초콜릿은? 안 먹어. 아, 초콜릿 안 아니, 먹어. 일부러 붙여놓는 건데 이걸 자꾸 왜 떼냐고, 아니, 형. 이따 내가 다 붙여놓을게. 이거 가지고 왔는데 지금. 비상사태야. 이거 안 되네. 일부러 그 맨날 붙여놓는 건데 형이 맨날 뜯어놓는구나, 아, 테이프를. 처음이야. 이거 뭐. 치고 뛰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뭐 씨. 응? 잭이 없냐? 인천 캐슬 그래, 저거 8,668님 지금 공지 별풍선 뜬 10개 땡 것처럼. 쿠쌉싸비우스 인천 캐슬님 10개 감사합니다. 공지 뜬 것처럼 어저께 마지막 게임 친게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 다시 보기가. 아까 아프게 떴어. 아프게 떴다고. 응? 유출됐다고.
응? 아프리카에서 뭐가 유출돼? 방송 사고 나가지고 지금 그게 업데이트 안 돼 있대. 유튜브도 업데이트 안 돼서. 네, 지금 죄송한데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 먹고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먹자고 하는 일인데. 여기서 이거 쓰는데 빨간 공 실수할 수 있죠 여기서. 응, 잘 뺐다. 얇게 빼야 돼 저거. 그렇지. 야, 저 제대로 배웠네. 일적고 열을 뺐을 때 내 공이 코너 쪽으로 가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땡큐 용이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요 다시 보기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간 입문 가능한가요? 200단마 대대는 안 쳐봤는데 월요일 죽방 입문 가능한가요? 야, 안 돼요, 용인님, 안 돼! 동네에서 검증 받고 오세요! 아무것도 상님 31개 쪼갬품 감사합니다. 일단 근데 용인님 와보세요. 와보시고 한번 쳐보신 다음에 17점이 된다! 그러면은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17점 되시는 분들은 이상만 참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안 되시는 분들 올려서 오시면 되잖아. 17점이 높은 점수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소 17점은 돼야 아무래도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저희도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17점 이하면은 진짜로 공설명을 할 수가 없어. 17점도 못하겠는데 사실. 핸드폰에서 팬클럽 어떻게 하는 건지요? 핸드폰으로 해서 별풍선 하나 쏘시면 돼요. 화면 터치하면은 별풍선 그 누르는 거 쪼갱이 설명해 줄 거예요. 야, 초콜릿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페페로. 페로로인가? 페레로. 와. 얍. 아, 맛있다. 아,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두 개 먹을게요. 와. 지린다 지려 이거 페레로시. 응? 페레로시 아닌데 이거? 페레로인데 그냥? 자, 학구를 치는데 이거 포쿠션으로 치는 거 뭐요 이거? 쓰리가락이야? 쓰리가락 쳤다고? 28점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응, 수파님 소중한 별풍선 31개 감사합니다. 초코파이 다 먹었어요. 맛있다. 뭐야 이거는 또 이거 신공 쳐서 이러신다고? 죽세형이다. 안녕하세요 형님. 뭐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나 이러면 방송 도서 못 끼잖아. 잠깐만 이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 지금 마스크 쓰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이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쓸게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국투와 섹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새차와 헌차 그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중고차도 잘 구하면은 새차 같은 중고차 구할 수 있잖아요? 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발품 팔면은
새거 같은 중고 큐 구합니다. 좋은 거. 근데 발품 안 팔면은 좋은 거 구하기 쉽지 않겠죠. 이분 쎄. 엠블랙의 그 지효 닮으신 분 쎄. 쎕니다. 지금 이 아돌님하고 이 푸우님 스트로크 비슷해요. 둘이 잘 친해. 두께형 머리 색깔 이쁘긴 이쁜데 얼굴이 안 받쳐줘요. 여러분 얼굴이 좀 받쳐줘야지. 저 색깔은 와인 색깔인데 그냥 딱 원숭이에요. 원숭이 그냥 빨간 원숭이. C98C946님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 닉네임을 좀 한글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회전약 잘 봐야 되겠죠? 아까부터 보는데 이런 공이 진짜 맞아있네. 맞아있어 이분은. 지금 이 식구님은 이게 맞아있네. 야 진짜 전주다마 짜다 진짜. 저게 23점이야? 짜네. 예, 12월에 복고 때 풀세트 다시 들어옵니다. 12월짜리 들어옵니다. 지금 주문해놨어요. 야, 신비압도 좋고 포지션 좋고. 야, 반격현 형상님, 반격현 형상님, 잠시 대기해 주시고 계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오실 필요는 없고요. 잠시 대기를 하셨다가 제가 좀 이따 다시 부르면 그때 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출발하지 마시라고요. 왜 출발하셨어요? 출발하지 마세요. 백차 출동했습니다, 여러분. 예, 사이렌 소리. 잘 치네. 유라공주님 별풍선 50개 땡 큐쌉사비우스. 유라공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조폭자님 별풍선 조폭자님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주 24점 치는데 큐를 중고로 한 30에서 50 사이로 구해보려 하는데 어떤 큐가 좋을까요? 30에서 50이다. 야, 고리나 복고테 큐가 풀세트로 해가지고 69만원에 나오거든요? 지금은 저게 다 나갔어갖고, 이제, 지금은 없는데,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 보리나 69만원인데, 그 정도? 더 보태서 그게 사시면 어떨지. 야, 쫑났어. 선택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0에서 50짜리를 중고크로 살라 그러면은 그냥 뭐 뻔한 큐죠. 나와 있 몇 자로 나와 있는 거죠, 뭐. 아, 12월 달 큐도 고리나 복고테 큐 똑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 아, 이빨 씨요. 자, 쓰리가락. 여기서 30에서 35 사이, 요 정도. 그렇지, 그렇지. 얍! 아, 안 맞네. 김덕배 님이다. 김덕배.
형님 너무 팬입니다. 이거 보고 당구 엄청 늘었어요. 전주 생일 저분 혹시 김덕배님 아니에요? 유튜버 김덕배님 아니에요? 저 요즘에 김덕배님 거 보는데. 전주 우생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여기 전주 식구가 또 계셨어. 잡소리 그만하고 경기에 대한 설명 좀 해줄게요. 기다려보세요. 그냥 뭐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다고 했잖아요. 클레어 형이 사와서 뭐 4시간 동안 하는데 뭐 바로 해드릴게요. 땡큐 메시 23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다비우스. 아유 땡큐 메시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야 당구 이거 보고 당구 엄청 늘었대. 저 말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김덕배님이 너무 팬입니다. 이거 보고 당구 엄청 늘었어요 그러는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혹시 뭐 당구 120에서 뭐 150 된 거 아니에요? 하우스 큐로도 뭐 30점까지 갈 수 있죠. 자 카메라를 키우겠습니다. 저번에 이러고 진짜 선글라스만 끼고 켰었는데 야! 자 지금 공은 노란 공이잖아요. 자 이거 여기서 오마오시를 뭐 지금 뭐 치시려고 하는 거지? 해커님 고등학 300시대 군대 말뚝배서 기다 삼선에서 해커님 만나서 아 저도 본집이 개포동입니다. 한이 아버지님 저도 본집이 수사경찰서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죠. 한번 찾아오시면은 큐도 설명 듣고 구입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은 안으로 기대까지 칠 건데 쳐서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내 공은 넘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낙차 폭이 크지 않게끔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야 잘 친다. 당구를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렇게 잘 치시지? 예 이런 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거기 그쪽에서 학교를 다 나왔죠. 자 여기서 이 공은 포쿠션으로 치기는 어렵고 나미로 쳐야 되겠죠. 쳐서 나미로 쳐야 됩니다. 나미로 얇게. 아이고 저리 포쿠션은 각도가 안 나온다. 예, 서경당구장 알죠? 개포 1단지에. 예, 어렸을 때 몇 번 가봤었죠. 자, 여기서 이거 우라 치면 나올까요? 이빠이 뽑아서 여기서 이렇게 치면 나올까요? 뭘 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우라를 치면 이공이 낫겠다. 이공이 낫겠어요. 안 맞으면은 혹시나 쪼단으로도 맞을 수 있게끔. 야, 오마오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야, 오마오시는 이거 포쿠션으로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쿠션으로 쳐야 돼요. 야, 아깝이. 예, 한번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영준님. 자 우리 덜덜이가 여기서 학구 쳐야 되겠죠. 내 공이 이 상태 이 각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점을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돼. 위험해. 그러면 내 자신 있게 팔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치 많이 내리니까 이 봐봐요 지금 딱 이 브릿지를 제가 딱 잡는 순간 당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 4시 당점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 당점은 거의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상태에서 QG를 팔로우를 싹 해버리니까 자동으로 내 공은 당연히 끌려서 길겠죠. 그래서 저런 당점은 어디다? 3시에서 2시 이 사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자신있게 양껏 양껏 쑤셔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양껏. 자, 우라를 칠 텐데 1접구 위치만, 1접구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나 키스가. 야, 여기서 빠졌는데 D로 되겠죠. 어우, 잘 쳤네 이거. 잘 쳤어. 아, 충복이 형이랑 친하죠? 어, 성격 어떤가요? 저희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어, 성격 좋죠, 충복이 형. 뭐, 좋을 때도 있고, 뭐, 사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무조건 매번 좋을 수는 없잖아요, 성격이. 2점. 네, 좋아요. 얼굴상 봐보세요. 웃는 거 봐보세요. 뭐 하회탈이잖아요. 충복이 웃는 게 하회탈. 자, 먹이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여기가 세 개 있는 것 같고 한 먹이 한 지금 알수로 한 10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야, 맞았어. 이게 먹었네. 이거 이게 지금 얘가 코미어가 쓰는 게 고리나 복고테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고리나 복고테 큐를 쓰고 있고 지금 코미어랑 덜덜이 이 둘은 지금 고리나 복고테 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죽방 규칙이요. 하루에 총 4시간을 치는데요. 4시간 동안 한 사람 앞에 100알, 칩 100개를 드립니다. 100알을 드려서 4시간이 끝났는데 이긴 칩수만큼 2,000원짜리로 계산을 해서 상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수대에 맞춰서 핸디캡들이 다 있습니다. 자, 3가 났고 들어오는 가격 몇이다? 45 정도는 봐줘야 돼. 45는 여기 좋다. 야, 짧아 저것도. 야. 칩이요? 이게 그 창갑이 5만원씩 있는 거고요. 100알씩 지급해 드리고요. 4시간이 지났을 때 칩이 남은 만약에 150알이 됐다 그러면 150알을 이긴 거기 때문에 50알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100알을 이기면 20만원 상금으로 드려요. 예, 창갑이 한 장에 퇴약 당하면은 한 장 더 있어요. 근데 저거를 처음에는 없었는데 너무 끝날 때 성의 없이 치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봐가지고 그 퇴약비를 만들어 놨는데 퇴약 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진짜 못 치면 퇴약 당하는 겁니다. 진짜 못 치면. 자, 학군데 내 공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겠죠? 나 진짜. 저기 들어와봐. 놀랬잖아요. 어, 잠깐 앉아 있어봐. 그냥 앉아만 있어, 그냥. 눈으로만 얘기해. 눈으로 하면 다 알아들으실까? 안녕하세요. 아유, 코 계속 나오네. 보여줄게. 내가 그리는 그림을. 아, 도망간다. 야, 이런 눈치 빠르다, 두께씨. 감옥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두께씨가 도망갔어. 여기 콩나물. 여기 두께씨 여기 있지. 네, 지금 폐암실 갔어요. 자, 매너 채팅 해주세요. 그리고
해커 오빠 그 시합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점 올렸어요, 나연 언니? 알겠어요. 오케이, 콜. 한 게임 콜. 저 못 가게 한다니까요, 악덕 캐디포가. 나도 독구정군이 이기는 거 보고 싶어. 오늘 밑에, 오늘은 몇 점, 밑에 핸디 써놨어요, 밑에 핸디. 예, 이만 사장님. 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로. 진짜 우리 모두 다 진짜 감기 엄청 조심해야 돼요. 겨울은 제가 진짜 죽어 있는 날이에요. 몸뚱아리가 멀쩡할 데가 없어요. 몸살 감기. 예, 요즘 생각보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골골대는 편이에요. 식구님이 원빈 닮았대. 아이고, 아니에요. 몸 관리를 해도 겨울에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내일 3개월 만에 쉬는데. 반가반가타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반가반가타님 쪼갱품 1329번째로 감사합니다. 반가반가. 아이고. 땡큐 용이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200 다만대 대대는 구경만 해봤는데 놀러가면 쪼갱님께 한수 부탁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게임이면 가능합니다. 놀러오십시오. 놀러오십시오. 그리고 3개월 만에 김태원님. 아, 참가 문의는 여기 카톡으로 주세요. 뭐 3개월 쉬었다, 2년 쉬었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다 소용없습니다. 놀러오세요. 내일 출근하죠? 국현이 오빠? 스파28점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31 감사합니다. 쪼갱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전달된 거라고 했냐 안 했냐. 저는 하우스엔드 20점입니다. 아, 두께씨 왔다. 저는 5시 이후에 와요. 우리 오빠들은 5시 이후에 오는데 오빠들은 조금 늦고 저는 5시면 저는 있어요. 자, 두께씨 감옥 그려줘야지. 체포됐다고 하죠, 이거를. 죽방 치면은 5시에서 8시까지 오셔야 돼요. 무조건 일찍 오셔야 돼요. 아이, 감사합니다 김태환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해설을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쫑닭광님, 저렇게 치마 입는 날은 결혼식 가는 날 왜 안 입어요? 잘 안 입어요. 철창 원숭이. 못 치면 하늘 반납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칠 때마다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고. 철퇴? 그렇죠, 그렇죠. 이름 달린.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장성현님. 이기신 칩수만큼 2,000원으로 계산해드리는 거예요. 와, 빨간 원숭이다. 원숭이다. 원숭이. 원숭이는 꼬리가 이렇게 있지요. 어우, 까비. 아, 그렇죠. 이름 달님. 점점 이 평균 치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 쳐.
페트러스 김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저 당구장 알바하다가 접하게 됐어요. 리즈언그어 79님 별풍선 100개 땡 Q쌉쌉 79님 별풍선 100개로 1330번째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에 자꾸 간질간질 걸어서 죽겠네. 응? 노년 탄님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아, 이왕이면 닉변을 한글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칠구님. 아, 팬이 1300 넘었어요? 그쵸. 완전 기분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에이, 유니순이 어서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HJ님,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배갈은 빼고 이긴 칩스만큼. 조이 넘버원. 아, 조이 넘버. 어서오세요. 자꾸 닉변이 되니까 헷갈려가지고요. 접시 탔나? 아, 안 탔네. 그때 여기 엄청 많이 쏘시고 가신 분, 그때 그분이잖아요. 역시 요한님은 짱이야. 아, 저도 좀 연습 좀 하고 게임을 쳐야 저도 이 시점에서 올라가는데. 어, 원숭이다. 귀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철창 그리고 아, 저 20점 쳐요. 아, 닉변 위에 설정 있어요. 설정. 설정 보시면 돼요. 아. 아, 우리 두께씨 도망가네. 나는 집요하니까. 그리고 철창 또 그리고. 자, 공 보실 분들은 공 보시고. 아우, 요한님 센스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씨, 원숭이 자꾸 도망가네. 아, 지금 닫아요? 유튜브 시청자 1200명. 저 입문한 거는 4년 정도, 아, 제대로 친 건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12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따본 건 409개밖에 안 되네요. 409개. 아, 넓게 하라고요. 이렇게 좀 넓게 해서 이렇게 하라면 다 따라하지요. 따봉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내일 또 유튜브 찢지. 이렇게 해도 꼬리 그리고 클리어 꺼져. 클리어. 아. 클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네, 감사합니다. 따봉 주세요, 블랙님. 야, 진짜 여기 이게 클레어예요. 이 인간이, 이 노인네가 클레어예요. 내 걸로 개소리하고 지금 개소리하고 있잖아요. 네, 주환님. 아, 그래요, 대혜님? 화장자도 고깝게 써도 될까요? 아유, 당연하죠. 써도는 되는데,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 돼요. 무게하며, 뭐, 저는 그립이 뒤에가 두꺼우면 좀 잘 못 쓰겠다고요. 뭐, 이런저런, 이런저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Q는 너무 뭐, 비싸더라도,
너무 싸더라도 자기한테만 맞으면 돼요. 좋아요 누르라고 했냐 안 했냐. 아 이거 테이프 유레카 신형이에요. 내 걸로 못 쓰게 해야지. 클레어 너는 여기서도 강태야. 최근 거니까 간다. 그렇지 고니님이 딱 좋은 말씀 해주시네. 자 쓰리 가라. 이야? 이야? 어 터치 터치 다행이다. 아 그래요 영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저희가 또 내일 또 유튜브로 키잖아요. 800개 안 되면은 해커가 안 킨대요. 아 고리나요? 교통정보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고리나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보님. 아 복수장? 알겠습니다 조폭장님. 아 클레어는 뭐 이겨있죠 제가. 수요일은 미니멈 20점, 22점? 20점에서 22점에서 어 한 20한 6점? 20한 6점 7점까지? 뭐 예 네, 중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통님. 아 예전보다 인사하는 게 좀 줄은 것 같아서 죄송해가지고. 닉네임 방금 하셨어요 성우님.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아 저는 소렌토 롱고니 소렌토랑 에이블큐 쓰는데 오래됐죠. 아 그래도 또 아까 또 한 말씀 드렸다고 또 그래도 490개 따봉 490개 됐네요. 이야 두께형 79잖아요. 자 쓰리 가라. 얍 얍 얍 얍 아 아 캔큐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옆에 하우스큐 있으니까 하우스큐로 치셔도 돼요. 나이스 나이스. 자. 대문아빠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우스. 오 지렸다 태훈아빠님 두께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랜드마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께씨 뭐 줄까? 공이 계속 뜨고 있죠 여러분들? 자 회전 회전 얍 얍 얍! 야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야 진짜 음악만 키면 못 치네 저 형이. 아 이거 진짜 잘 쳤는데 진짜 아까워. 2점 2점 아 진짜 아까웠어요. 아 그러게요. 점점 많이 늘을 거예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해코 오빠 38이요 여덟 38 두께씨 40 해커 38. 자 학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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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압 이압 다치. 어 해커 왔다 왔다 해커 왔다. 보였어. 전 여기 있죠. 자, 뭘 치시는 거야, 지금? 아, 중앙 피아노님이 그걸 모르세요? 자,
제가 만약 4중 2라고 얘기를 했다. 4중 2. 4중 2란 뭐냐? 4개 중에 2개가 가락구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이 맞았다. 가락구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1중 1. 그 다음에 우라를 쳤다. 2중 1. 그 다음에 학구를 쳤다. 3중 1. 그 다음에 또 쓰리가락을 쳤다. 그럼 4중 2. 4개 중에 2개가 가락구였다는 얘기예요. 참 쉽죠? 예, 공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지우를 닮으신 이 아돌님께서 치는데 키스는 열로 뺄 거예요. 키스는 열로 이렇게 빠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내 공이 저렇게 갔다.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점이 높았다고 말씀을 해야 될까요? 당점이 낮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당점은 높았다. 많이 높았다. 내 공이 짝짝이를 찰 정도면은 장이 맞을 정도라면은 당점이 많이 높았다는 얘기죠. 내 공이 반대로 많이 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쳤는데 이렇게 넘어갔어.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은 당점이 낮았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이제 쓰리가락을 재고 있어요. 여기서 쳐서 이렇게 쓰리가락을 치려고 하는 건데 이쪽으로 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친다는 거는 맞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들어간다는 그런 공인데 들어오는 각도를 재는 거죠. 여기 와서 들어가는 각도를 쟀는데 20은 짧을 거고 25는 조금 얘를 이 정도 맞을 것 같고 25에서 30 정도 여기 들어오는 라인 30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짧은 회전 많이 살려야 돼. 많이 살려야 돼. 짧아. 많이 짧다는 얘기죠, 지금. 딱 봐도. 저런 각도에서는, 각도가 지금 40에서 10을 떨어뜨려, 30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각도로 쳤다. 이럴 때는요, 당점이 지금 제가 1시 정도 방향을 줬어요. 많이 짧은 회전량입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2시 반에서 3시 정도 주고 치셔야 됩니다. 자, 우라를 치는데, 이거 이쪽으로 칠 수 있고, 이쪽으로 칠 수 있어요. 이쪽은 C각도로 쳐야 되고, 이쪽은 A각도로 쳐야, A 퀴즈로 쳐야 돼요. 좋습니다. A각, B각도에서 A각도로 넘어갈 때 그 정도 사이인 거죠. 저거는. 자, 런 좋고요. 자, 이거 우라 쳐도 돼요. 이거 학구 쳐도 되고. 자, 학구 치면 되겠죠. 1적구가 내 수구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5 떨어뜨리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릴 건데, 여기서 지금 알다마 여기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무리할 필요 없겠죠. 그냥 부드러운 퀴즈로 치면 되겠죠? 부드럽게. 너무 깊어, 지금. 깊어. 야. 지금 축구로 맞았다는 거는, 저게,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로 쳐서 여기 원쿠션을 떨어뜨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맞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앞에 맞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떨어져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그 1적구에 임팩트를 어느 정도 양을 실어서 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방에 문 열고 들어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나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사람들 자꾸 들어와서 왜 자꾸 내 이름을 불러요? 아.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이렇게. 자, 회전 이로 이 각도로 내각이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길다 이렇게 치면 길어요. 원 쿠션까지 가는 기울기를 잘 생각하고 치셔야 됩니다. 방송 저희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저희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짱꼴라 기울기를 눈에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빨간 공을 쳐서 우라를 쳐도 되고 이 하코를 쳐서 키스를 열로 뺄 겁니다. 그럼 당점 높이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두껍게 치면서 내 당점이 옆단이냐 중하단이냐. 지금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당점이
아까 전에는 짧게 떨어졌었고 지금 이렇게 길게 떨어졌어요. 이러면은 당점이 높았다. 에 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야? 갑자기 왜 끊기려고 그래? 왜 끊기려고 그래? 왜 이래?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두께씨가 각기춤을 춰? 각기춤 추고 다니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진공마왕님 별풍선 30개. 진공마왕님 30개 감사합니다. 자, 좀 더 지켜보다가 또 지금 각기춤을 계속 추면은 우리 두께씨가 방송을 재방을 할게요. 이건 아프리카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지금 야, 지렸다 이거. 어, 안 맞아? 안 맞네. 아, 아니 지금 PC를 재부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기다려 봤다가 예세채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예세채님 별풍선 31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자동 코끼리님 별풍선 50개. 정자동 코끼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우스. 저는 안 끊기고 이 화면만 끊기는 거 보면은 예세채님 별풍선 예세채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괜찮아졌네요. 이제 괜찮아졌어. 가끔씩 저렇게 끊기는 건 아프리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흰 공인가? 흰 공 맞구나. 자, 이 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뭘 치시려고 그러지? 여기서 끌어서 내 공을 이렇게 짧게 만들려고 그러시나? 키스를 이쪽으로 빼고 되기가 쉽지. 야, 박수. 야, 여러분 이거 박수를 쳐줘야 돼. 22점이 지금 이런 스트로크를 한다. 제 당구를 아까 전에 치는 걸 보니까 계속 지켜봤는데 당구를 잘 배웠어요. 생각보다 점수에 비해서 자세, 큐질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자, 키스 이게 두껍게 쳐야 되겠죠. 두껍게. 두껍게 빼고 내공을 느리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두껍게 쳐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얇게 맞았어. 아니, 알수를 근데 그렇게 잘 뽑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직. 지금 아유 이성우님 쪼개풍 감사합니다. 저렇게 지금 큐질이나 이런 거 기본 베이스가 좋은 거에 비해서는 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오늘 쪼개풍 많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안쪽으로 치는데 이 5 쿠션 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4 쿠션으로 맞아야 될 것 같아. 어, 5 쿠션 치나요? 야. 아, 야, 스트로크 제대로 잘 들어갔네. 저게 스트로크에 확실하게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거의 4쿠션 맞았을 때 이렇게 안으로 빠지거나 아니 4쿠션으로 맞거나 팔로우가 제대로 잘 들어간 거예요. 야, 이 코너로만 보내면 되겠죠. 79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우스. 좋습니다. 이성훈님 감사합니다. 오등해풍 땡큐 쌉싸비우스. 독사? 독사 아닌데요. 두께가다야님 별풍선 112개. 아, 두께가다야님 별풍선 112개 감사합니다. 112. 얍! 아이, 안 맞았어. 왜 이렇게 잘 쳐 이분. 두께가다야님 별풍선 112개 감사합니다. 자, 2교시가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교시. 자, 어떻게 되고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지금 유튜브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좋아요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800개 미션 있는데 벌써 500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뭐 800개는 1도 아니지.
아, 그렇지. 식구님, 식구님 연행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야. 너무 잘 치는데? 전주 경찰서에서 좀 불러야 되겠는데? 전주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친다. 점점 여러분 월요일 리그, 화요일 리그, 수요일 리그, 목요일 리그. 오히려 이제 고점자 판이 좀 없어진 반면에 이 저점자 때 치시는 분들의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점수에 비해서. 와. 그죠, 여러분? 야. 화요일 리그가 이렇게 세단 말이야? 자, 성적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독불 장군님이 초고로 친다는 거는 칩이 채로 없다는 얘기죠. 자, 초고 무조건 잘 치셔야 됩니다. 초고에서 2, 3점은 치셔야 돼요. 예, 직관 오셔도 되죠. 아, 나이스. 잘 치셨다. 여기 세빌로드 당구장이 아니에요. 이사 갔어요. 이사 온 지 오래됐습니다. 3개월로 넘었어요. 자, 순서 말씀해 드릴게요. 1등! 어, 뭐야. 잠깐 치지 마세요. 조깨씨, 바깥에 그거 좀 해줘요. 카메라. 카메라, 조깨씨. 어, 저 밑에 있는데? 어? 물삼십님 구독 감사합니다. 됐다, 하지 마봐. 잠깐만. 왜 이리야? 어, 됐어. 됐어요? 응. 잠깐. 멈췄어. 잠깐만요. 오늘 이상하다. 왜 이래? 잠깐만요. 아, 잠깐, 되게 됐어. 아. 자, 껏. 어, 됐네요. 어? 또 멈춰? 됐어. 예, 됐습니다. 열 확 받네, 또. 예, 치시면 됩니다. 자, 순서 말씀해 드릴게요. 1등. 두께시네. 139알. 2등. 덜덜이 129알. 3등 식구님 110알. 4등 코미어 101알. 5등 푸우님 98알. 6등 아돌님 96알. 7등 대지훈이 70알. 꼴등 지금 치시는 독불장군님